오늘 오피셜 이슈톡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뭐 피할 수 없는 고금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연준에서도 매파적인 발언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또 한국은행 또한 이 분위기 그대로 가져가는 분위기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시대 사실 속으론 좋지만 티 못 내는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정부도 그렇고요, 또 여당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은행들 좀 이자 좀 부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경고등을 좀 켰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지금 그 어제 굉장히 지금 좀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그 시중은행들이 일요일인데 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제 그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하고 그다음에 이 정치권에서 예대 마진 장사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자꾸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 7% 이상의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가 지금 계속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출 금리를 낮췄고 특히 이게 그 이례적인 것이 어제 같은 경우 신한은행이 전격적으로 그 우리는 예금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이제 대출 관련해 가지고서는 네. 금리 인다 1년 동안 5%로 이제 동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만기 금리 돼 가지고 상품 금리도 이제 좀 조정을 하고 해서 결국은 예대 마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자꾸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NH농협이나 우리은행도 지금 역시 똑같은 이런 행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어쨌든 정치권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지금 방침에 은행들은 지금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이런 자세를 낮추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바뀐 건데 뭐 이런 좀 금리 인상에 사실 뭐 예고돼 있던 거다 보니까 증시에서 은행 관련한 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또 상승력은 있진 않았거든요. 네. 그럼 아무 이렇게 또 금리를 낮추는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은행주 앞으로 조금 더 주가 좀 향방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그동안 금융 특히 은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전 고점까지 왔던 그런 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는 물론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낮출 때가 이제 오기도 왔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부담이 왔고 그다음 또 지금 현재 그 이렇게 해서 그 정치권과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금융당국에서 이런 예대 마진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강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익률이 일단 줄어들고 그다음 네. 이거 말고 우리가 또 지금 봐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그 충당금이지 않습니까? 네. 이 충당금을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늘려가지고 즉 은행들이 좀 더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서 유동성을 좀 더 줄여달라라는 요청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장부도 좀 빡빡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익이 줄어들고 배당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은행 그 관련주들이 조금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 시기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그 투자도 굉장히 위축되는 분위기고 또 대기업들도 기존에 투자 계획도 있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벤처 기업도 유니콘 기업들은 더 악재를 만나지 않았는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그 유니콘 기업들이 정말 문제가 뭐냐면은 투자는 잘 받아서 좋은데 문제는 네.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가치를 인정을 받고 나가지고선 투자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품의 상용화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플랫폼 아니면 어떤 그 새로운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래서 회사를 더 키우는 것이 필요한데 네.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현장 유지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부채를 상환하고서 다른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에 가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약간은 부담을 가지게 된 것도 있고 네. 특히 이런 그 국내 주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이제 기업 가치 훼손의 우려가 이제 제기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단독적으로 어떤 하나의 리드 투자자들이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가지고서 몰래 가가지고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너 좀 나하고 이제 같이 가자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가는 게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게 확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가가지고 각자가 조금씩 돈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그 시리즈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넣어보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잘 되면 여기서 조금 더 돈을 넣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변해
뺐다라는 게 지금 좀 중요한 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 쿠팡 같은 경우 그 나스닥에 직상장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고 나가지고 지금 일단 5분의 1 이상 지금 그 주가가 하락을 해버렸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마켓컬리가 하반기에 이제 상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플랫폼 관련된 이런 유니콘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그 주저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크게 정부에서 모태 자금으로 하고 있는 이런 그 투자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금을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봐야 될 새로운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그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좀 더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이제 기업형 CVC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Corporate 네. Venture Capital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뭐 LG라든가 다른 삼성 같은 데도 역시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더 자금이 더 투자 자금을 좀 더 늘려서 그 관련된 기술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은 분명 대외적인 악재동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긴 거니까 지금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또 대기업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뭐 계속 또 얘기 나눴지만 무역수지 적자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지금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책 필요한 건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그야말로 외부의 그 한마디로 파도가 폭풍이 좀 심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일단 수출은 5.4% 성장해서 한 자릿수인데 비해서 그 수입 물가가 굉장히 지금 늘어난 거죠. 네, 그런데 네. 이 무역수지 적자가 뭐 역대 최대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쉽게 얘기해서 원자재를 구매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혹은 중간재를 또 그만큼 많이 수입을 하는데 중간재 비용도 그만큼 올라간 것이 결국은 이런 그 무역 수지 적자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그 이 추경호 장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경제부처 장관에 의해서 무역 금융을 40조 원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감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서는 50% 정도의 R&D 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공제를 확대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20%에서 30%까지는 일단 또 세 공제를 해 주는 이런 방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반도체라든가 IT 쪽으로는 좀 더 밀어 주겠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이런 지금 분위기라면 또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산업의 구조도 조금 다시 좀 이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양날의 검인데 네. 사실은 그 제조업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이거를 사양이 되어가는 것들을 끝까지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부 중요한 것들 뭐 판금이나 이제 도금 같은 중요한 네. 것들이 또 좀 있을 수 있고 이 제조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전부 다 자기들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이 이제 더 이상 그 현재 상태에서는 그 채산이 맞지 않은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도태가 될 부분 좀 아무래도 과감하게 도태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의 여파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동안 그 엄청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서는 활발하게 움직였던 경제가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그 민간하고 그다음 수출입 금융 이 세 개가 지금 완전히 다 지금 잠겨 있거든요. 네. 잠겨 있는 상태니까 이것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회사채를 가지고서 굉장히 싼 이자를 가지고서 회사에 상당한 그 부채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자금이 여력이 부족해지고 연쇄 부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공급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고 만약에 도태 산업이다 그럴 때는 여기서는 지금 과감하게 도태를 할 그런 시기가 왔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무역업 하는 데는 역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역금융 40조 원도 필요한데 환해지에 대한 지금 현재 환율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환해지에 네. 대한 그런 보험을 강화하는 그런 이슈들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는 고물가에 지금 신음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또 강력하게 바라보는 게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앞서도 말씀했지만 대외적인 악재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침체에 대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우리는 지금부터는 무조건 하고 그 최대한 긴축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들을 이전에도 해왔지만 지금부터 더 많이 해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투자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